일단 노래를 좀 들어보면 들어보자. 네.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맞아요, 맞아요. 많은 작곡가분들께 한번 리드를 한번. 이 여름 다시 한번. 그렇지. 설레어보고 싶다.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완벽하지 않았다. 그 여름 내가 돈이 있었다면. 그래. 저희 곡 바로 리드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가사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뭐 아직 데모니까. 네, 데모니까. 가이드. 약간 설레임이 있어요. 아티스트 분들은 그걸 또 새롭게 잘 또 해석을 잘 하시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셋이 진짜 괜찮다는 노래는. 일단 셋 다 의견이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되니까, 그치. 자, 한번 들어볼까요? 쿨한 42? 아, 쿨한 42? 아. 우리 린다하고 비룡이 과거에 우리 사귈 수도 있었는데 해서 영감을 얻었대요. 지금 그치? 좋다. 느낌은 근데... 좋다. 아니, 지금 느낌은 좋아. 지금 들어. 갈매기 소리? 그러니까. 난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야. 뭘? 예전 너의 옛날스러워. 진짜 이거 옛날 노랜데? 첫사랑이 나란 걸. 이건 너 목소리 어울리겠다, 지연아. 아쉬움만 남아 아름다운 추억. 아, 기본적으로 스토리라인이 있는 생각하면서 해변을 걷는데 널 본 거야. 어쩌다 지금에서야 이거 내 앞에 나타나. 이거 일단 들어보면 되겠는데. 약간 그 영턱수 느낌이네요. 영턱수. 네, 맞아요. 너무 우리가 조금 뭐 하기에 좀 조용스럽지 않아. 가사가 그죠? 예전에 풋풋했던 시절에 그 첫사랑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노래가 상큼해요. 이거 야. 이거 와, 너무 노래가 좋은데? 딱 좋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야.